진저실록 97권, 증정 37년 1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1542년 명가정 21년 정운에 전교하였다. 요새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니 내일은 조강을 하고자 한다. 또 중국의 일을 보건대 황제가 비록 조회를 보지는 않지만 강로들이 주달할 일을 가지고 대내에 드나든다니 이는 곧 아름다운 일이다. 요사이 재변 생기는 일이 매우 많다. 내일 조강이 끝난 다음에는 또한 대신들을 인견하고자 하니 삼공을 부르라. 증조실록 97권 증조 37년 1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서학의 관원들을 추구한 공사를 가지고 아뢰기란 이 관원들의 죄는 공제이기는 하지만 학궁이 텅 비어 소를 도살할 곳으로 쓰게까지 하여 지극히 회개하고 놀랍기 때문에 일전에 학궁의 장무관을 각별히 아뢰어 파직하기를 정했던 것인데 오히려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았으니 장무관 정선을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학 교수 이태, 훈도, 정선 등은 단지 교육하는 일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동서재 근처에서 항시 소를 도살하고 있었는데 이달 12일에 본부가 접관하여 생, 말가집과 소뼈 등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한다, 했다. 학궁이 도리어 도살하는 곳이 되었으니 지극히 회개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두머리 장무관으로서 평소에 심상한 일로 여기고 전혀 금지하지 않았으니 각별히 주의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증조실록 97권 증조 37년 1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헨무리 가지고 양이와 관이 있었다. 헨무리가 겹쳤고 관이 있었으며 헨무리 반쪽의 모양과 같은 기운이 하나는 헨무리의 동북쪽에 있고 하나는 헨무리의 서북쪽에 있었다. 빛깔이 안쪽은 누렇고 바깥쪽은 희었다. 밤 유성이 북두성의 자루 앞에서 나와 북쪽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두자 가량이며 빛깔이 희었다. 진저실록 97권 증조 37년 1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재변이 겹쳐 생기에 있는데 태백이 주연하고 흰 무지개가 해를 끼었으니 이는 병난의 형상이다. 대신들이 모두 중국의 일을 염려하고 우리의 서쪽 변방을 걱정하면서 편안할 적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법이니 무력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비록 변방에 혼란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환란을 생각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 지금은 변방의 현단이 이미 나타났으니 구축할 모든 준비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데 참찬관 이준경이 아뢰기라 사방의 구축하는 일을 무사들을 모두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해의 변괴가 서방에서 생겼는데 백기는 병랑의 형상인 법이니 사태가 마침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축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먼저 헌단을 열면 그네는 반드시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라 한번 헌단이 열리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여 화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준경이 아뢰기를 토벌하여 내쫓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도의 강변은 비록 풍년이 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첫들 머리는 매우 부실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굶주리는 때에 당하여 중국에서 소식이 있게 되어 조금 염으로 따여 군사를 출동한다면 비인들이 당인들과 내통하게 되고 또한 해를 입는 일이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런 뜻으로 본관이 상소하려고 하다가 토벌하여 내쫓는 일은 그때 마땅히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전파만 하게 될까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또 그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겨우 십여 집이라 하니 비록 3, 4년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크게 퍼지지는 않을 것이니 군사를 출동하여 토벌하여 내쫓는 것은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닌데 싶습니다. 하고 용사 윤인경이 아뢰기를
요새 지진과 해의 변괴가 잇따라 겹쳐 일어나는데 반드시 공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이니 상상께서 마땅히 공구수성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소식이 이와 같으니 서방의 방비하는 일을 또한 주음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북도의 성 밑에 와서 사는 야인이 국가에서 도움받는 것이 매우 많으므로 변이 쉽사리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서방은 각진을 배설한 그 사이에 예적에는 긴 담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축을 하지 않아 단지 담장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조정조에는 야인들이 가까운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건너편에 와서 사는 자가 매우 번성하여 지극히 허술합니다. 비록 수축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또한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건너편에 와서 사는 자는 동상시의 자손들인데 비록 여러 차례 타일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장들이 장차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병 300명으로 사흘밤을 지내며 구축한다면 노약들은 비록 미처 도망가지 못하더라도 장정들은 반드시 군마 소리를 듣고 산으로 올라가 도망가게 될 것이니 노약들을 사로잡아 위험을 보인 다음에 타일러 돌려보낸다면 싸움을 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고들 했는데 이 의논이 합당한지의 여부는 알수 없지만 또한 이치에 닿는 듯 합니다 하고 이 중경이 아뢰기라. 해마다 지진이 번번이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변괴가 생기는 것이 어찌 어떤 일에 응음하여 일어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서 오행지에 신하의 도리가 비록 올바르다 하더라도 제멋대로 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래 사람들은 하나도 제멋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요사이 성상께서 성상의 결단으로 하는 일이 없고 무릇 일이 있으면 매양 대신들과 의논을 하는데 비록 널리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찌 소소한 일들을 반드시 대신들에게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성상의 덕이 지극히 커서 독단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문무를 권면 장려하는 일 같은 것도 또한 모두 줄례대로 중론을 채택하여 하고 성상께서 성상의 결단으로 특별히 권장하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 되어 고무되는 기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권면 장려하는 일은 반드시 성상께서 독단하여 하신 다음에야 아래 사람들이 깊고 깊은 터근에 감격하여 고무되고 진작하는 기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의논할 일이 있을 적에는 언제나 육조의 참의들도 빈청에 모여 의논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는 합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비록 같이 참여하더라도 가령 각기 품고 있는 생각을 진달하게 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석에 참여하게 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위에 앉아 있는 분계가 높은 사람들의 뜻만 살펴보다가 마침내는 뇌동하기나 하고 끝내 별달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도 전번에 남방에 갔다 온 이후로 외인들의 사정을 안다고 하여 역시 따라가 참회하여 의득하려고 되었는데 국가의 체례가 매우 구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아뢰고 싶었지만 사세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전일의 빈청에서 의득할 적에도 보니 대신들이 모두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매양, 한두, 무신, 황종과 장언량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저 사람의 소견은 각각 다르고 처치하는 방략도 또한 각각 다른 법이며 유사와 무부가 꾀하는 생각은 더욱 서로 가깝지 않은 것인데 일처리를 어찌 무신들의 한마디 말에 따라 하겠습니까? 일처리가 두루 원만하게 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심사손이 만포에서 죽은 뒤로 변장들을 모두 무신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문사들 중에 국마의 재주가 있는 사람을 가리어 자주 변방에 보내되 들으는 어사로 삼기도 하고 들으는 경찰관으로 삼기도 하여 때로는 나비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군장을 점렬하기도 하며 또 변방의 요새에 드나들어 변방의 사정을 알고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뒷날의 묘당의 밑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처리와 방략이 반드시 합당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두 무사와 상대하여 의논하기를 마치 성인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윤인경이 아뢰기를 그 말이 지당합니다. 신과 같은 사람은 전혀 변방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송나라 때에는 유사들이 모두 변방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범중엄과 같은 유자가 모두 장수의 소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단지 무신으로만 장수의 소임을 삼을 것이 아니라 비록 문사라 하더라도 배양하여 소임을 맡긴다면 또한 방어를 잘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변방 일을 의논해보면 대신들은 변방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재상은 비록 훈계가 났다 하더라도 매양 따라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그 한두 무사의 말만 듣고서 처치하는 것은 사체에 이상하니 마땅히 문관을 들어는 어사를 삼고 들어는 경찰관을 삼아 자주 변방에 보내도록 한다면 앞날의 변방 일을 의논할 적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삼공에게 전교하였다. 요사이 재변이 겹쳐 나타났는데 어찌 공연이 생기는 것이겠는가?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재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옛글을 고찰해보면 태백이 주연하고 흰 무지개가 달을 꿰는 것은 모두 병란의 형상이었다. 지금 남방에 있는 외인들이 비록 정성을 바치기는 듯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간사함은 헤아릴 수가 없고 서쪽 변방에는 또한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 무력 준비를 심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요새 물론을 보건대 남쪽이나 북쪽의 변방 지경에는 유장을 임용하되 들어는 어사에 차임하고 들어는 경찰관에 차임하여 가서 변방 사정을 알게 알아두게 하였다가 앞날에 변방 일을 의논하게 될때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지당하다. 또 요사의 공천은 도리어 유생들이 모여들어 서로 하려고 다투게 되었는데 교화의 근거지에서 선비들의 풍습이 이처럼 비루한 것은 진실로 사장인 사람을 가려서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이 사장들이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하였다. 영의정 윤은보가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겹쳐 생기고 있습니다. 천도가 편하지 못하여 겨울철에 천둥이 치고 지도가 편하지 못하여 두 차례나 지진이 일어났으며 태백이 주연하고 흰 무지개가 달을 꿰었고 흰 기운이 하늘에 깔렸었는데 흰 기운은 병란의 형상이기에 지극히 우려됩니다. 요사이 서방에는 피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금단하는 지역에 와서 살다가 이처럼 퍼져 살고 있으니 변방 백성들이 유망하여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런 참에 만일 공허한 때를 노리고 약해진 틈을 타게 된다면 근심거리가 크게 될 것입니다. 또 남방에서는 대마도주가 비록 정성을 다하고 바치는 듯 하기는 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남방에 대한 염려 또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재변을 만나기는 했지만 더욱 근심하고 두렵게 생각하며 종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위로 하늘의 책망에 응답해 간다면 비록 재변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연이 재변을 반전시켜 상세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남쪽과 북쪽 두 변방에는 유장을 가리어 임용하여 변방 실정을 알게 한 다음에 변방 일을 의논해 가도록 한다면 또한 반드시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유순정과 고형사는 모두 문관이었지만 매양 두 변방의 소임을 맡기었고 지금은 또한 임 형수를 회령 판관으로 삼은 것은 단지 불법을 범한 변장들을 조심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오래 변방 요새를
요새에 있으면 변방 일이 잘 알게 돼요. 뒷날 중간 서임을 제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사 2조의 공천 때면 유생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어 물론 시끄러워지고 선비들 풍습이 날로 비루해집니다. 대전에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졌더라도 명경 행수한 사람은 소용한다는 법이 본래부터 있는데 요사이 별자와 찰방이 마침 빈자리가 많이 났으므로 2조가 공천한 사람들을 임용함으로써 공정한 도리를 행해 보고자 하여 퇴학한 유생들을 법에 의해 뽑아서 보내도록 했던 것인데 중간에 진출을 간청하는 사람이 있어 그처럼 염치 없는 짓을 하며 과연 물론 이 과연 이의와 같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전조가 쓸만한 사람을 뽑아 보내더라도 보내라고 하였더라도 유생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계획을 하게 사양하며 자숙해야 할 것인데 잘못한 점이 지시 이러하였으니 어찌 물론이 없게 되겠습니까? 태학과는 수선의 자리이자 교화의 근거지로서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데 선비들 풍습이 아름답지 못함이 이러하였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또 중국 조정의 이런 문견 사건을 보건대 칠양이 28만의 병마를 거느리고 내부인 헌주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헌주는 제경과 아주 가까운 곳이니 그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중국 조정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병부 좌시랑을 계주에 보내어 방어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병부 실랑은 우리나라의 병조 찬판과 같은 소임이니 이런 관원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상 사랑, 실랑 고승에게서 들은 것이니 실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고승이 어찌 속에서 말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러기를 변방 오랑캐를 구축하는 일을 마침 중국이 안정하지 못한 데 하게 되었다. 비록 경기 300여만 그리고 거느리고 내쫓으려 하지만 물론이 모두 지금 하는 것은 불가하게 여기니 뒷날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는보가 아뢰기를 지난번에도 성상께서 분부하시는 것을 듣고 두고두고 반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동상시가 그전에는 무창 건너편에서 살며 수시로 이쪽 변방에 와 사냥을 할 뿐이었는데 요사이는 이쪽 변방 본가에 와서 살며 이미 삼호나 되었으며 이제는 지령괴와 압록강 위 허공교 밑에 그의 사돈 동상시와 혼인한 집안인 곽전 위 지둔이 와서 산다는데 그의 자손도 또한 뒤따라 와서 살고 있고 그 뒤에 5, 6호가 더 나와 이쪽 변방에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의심을 품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와서 산 지가 여러 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락을 이루어 안정하여 살게 되면 비록 타이른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끓이지 않고서 점점 더 나와 그대로 이쪽 변방에서 살며 골짜기마다 촌락을 이루게 되어 피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정병이 들어가 구축한다면 장정들은 산으로 올라가 도망할 것이고 노약은 모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강계에 가둬 놓고 변장들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반복해서 효유하기를 변장들이 너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지경이 검단하는 지역에 와서 살기 때문에 단지 가두어 구류해 놓은 것이다. 우선은 베어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겠는데 만일 이 뒤에도 스스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 땅에서 산다면 관대한 법을 쓰지 않고 마땅히 남김없이 베어버리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원망을 맺는 일도 적고 또한 보복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좌 이정홍 원필이 아뢰기를 신은 자세한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전일에는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변장들이 계임은 하지 않고 직접 구축했다는데 이번에는 만일 상국에 일이 있게 된다면 서쪽 변방에서 헌단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뒷날에 만일 퍼지게 된다면 환란이 클 것입니다. 올해는 평안도 이 강변이 조금 풍년이 들었다니 만일 이번에 구축하지 않는다면 뒤에 거행하기는 기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정의 강토를 헛되이 그들에게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중위가 이러한 것으로서 서쪽 지방의 변방 방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곧 환란을 막기 쉬울 적에 도모하고 큰 일을 일이 작을 적에 하자는 뜻입니다. 한나라나 당나라 이후에 이를 보건대 한번 번성하면 반드시 한 번은 쇠퇴했습니다. 명나라 고황제는 영웅 호구리라 할수 있는 임금으로 공로와 덕이 모두 융성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100년 뒤에는 반드시 변하는 법입니다. 지금 중국 조정의 기강이 저와 같이 대신들은 점점 나가버리게 되고 황제는 오랫동안 조회를 보지 않아 천하가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호걸인 사람이 변경해서 나와 때를 타 들어오게 된다면 천하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만일 중국에 변란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먼저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서방에 일이 있기는 하지만 무장이 있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미리 좋은 장수들을 가려두고 아울러 외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어들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시급한 일입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건너편에 많이 와서 농사짓고 있으니 중국에 일이 있게 된다면 비인들이 후퇴하여 몰려 나와 반드시 우리 주경의 패단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당하여 하늘이 만일 황제를 인자하게 애호하지 아니하여 사변이 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 달자들이 소황제를 데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노략질만 하고 말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복시민 지역에 28만의 병마가 들어왔다면 사세가 반드시 소란하게 되었을 것인데 설례 통사가 이런 소식은 말하지 않았으니 필시 중국에 아직까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만일 사변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안정할 수 있겠는가? 비록 변방에 일이 있는데도 황제에게 주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동지사가 오게 된다면 그런 기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홍원필이 아뢰었다. 황제가 성격이 본시 협착하여 허심탄회하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로와 간신들이 이미 모두 배척하여 내쫓고 여유 있게 용납하여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느 누가 주달하려 하겠습니까? 조달하지 않음으로 인한 배단이 또한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중종실록 97권 중종 37년 1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헌부가 아뢰기라. 요사이 정사하는 사이에 공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사정에 따라 배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상께서 이런 배단을 통쾌하게 고치려고 하여 정령하게 분부를 내리셨는데도 전조가 공천이라 핑계하고 도리어 사정을 써 주의할 적에 친척을 피하지 않았는데 왕자 교관 성자택은 곧 이조판서 성세창의 동성 육촌 손자이었다. 물론이 흉흉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논박받았던 사람을 오래되지 않아 소용하였고 수령을 서로 바꾸게 될 적에도 대부분 사정으로 한 것이 많았으니 이는 모두 공론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판사 성세창과 참판 신영을 봐주소서 퇴학의 재생 중에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어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공천하여 소용하는 것이 비록 법전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생인 사람으로서는 진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조가 공천하에 신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다퉈 모여들어 자기 이름을 자천하는 짓을 하여 사습이 비루해졌으니 그런 흐름을 커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이번 퇴학의 천근을 사용하지 마소서. 김항은 그런 천거로 조지서 별세가 되었으니 아울러 개정하소서. 연안부사 조여희는
국산 관비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그 고을 몫을 시켜 곡산에다가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곡물을 많이 실어낸 일은 비록 고령감이 사정을 끼고 소청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물론 이 비등한 지임이 또한 오래이니 잡아다가 추문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이조의 당상은 재상인 사람이니 바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윤화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진조실업 97권 증조 37년 1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삿간에 나아가다. 진조실업 97권 증조 37년 1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랜 성세창 신령 등의 파직에 관한 일은 송서하도록 명하였다. 진조실업 97권 증조 37년 1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헨머리 가지고 양의가 있다. 진조실록 97권 증조 37년 1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연적을 의정부 우참찬에 황헌을 이조판세 임백령을 이조참판에 황헌과 임백령은 모두 특지가 있은 것이다. 정언각을 사헌부 장령에 백인영 김천우를 지평에 윤현을 홍문관 교리에 성세창을 지중추 부사에 제수하다. 진조실업 97권 증조 37년 1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예산 대흥 홍주 등의 고을에 지진이 있다. 진조실업 97권 증조 37년 1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충청도의 해의 변괴에 관한 도형을 보건대 지극히 놀랍고 두렵다. 재변은 반드시 공연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흰 기운은 병란의 형상이다. 병환의 오랑캐들을 구축하는 일은 이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퍼지게 되기 전에 구축해야 뒤 폐단도 얻게 될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헌단을 여는 것은 불가하다. 빈들이 현재 심하게 난동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헌단을 만든다면 나중에 변방의 건신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쉽다. 구축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고 구축하기도 또한 곤란하니 대신들은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라. 이로 인해 반드시 별난의 현단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먼저 발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정은 이수경이 아뢰기라. 빈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여겨와서 사는 것이고 변방을 침범하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닌데 무찔러 모두 없앤다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깊숙한 고장의 야인들 혹은 그의 사돈 혹은 그의 족속이 그 무리가 잘못 번다 함으로 뒷날의 근심거리가 없지 않게 될 것인데 만일 구축하다가 되지 않아 사세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모두 섬멸한 다음에야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사 홍은필이 아뢰기를 신은 비록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증의를 드려보건대 내버려두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는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와 같은 것도 아니고 또 건너편의 것을 구축하는 경우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단지 사모였다가 이제는 구호가 되었으니 올해 구축하지 않았다가는 내년에는 흉년이 들어 역시 구축하지 못하여 10여호, 20여호가 된다면 반드시 당초에 구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시종과 대관은 헌단을 여는 것이 온편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구축하는 것이 온편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특진관 윤희평이 아뢰기를 임투에 살던 사람은 만포와의 거리가 50리나 되었습니다. 성종조의 김무상합 박구리, 동약합 세 사람이 와서 살았었는데 임자년과 계충년 사이에 성종께서 유시를 내려 들어가도록 하였지만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을 김윤제가 능히 그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특별히 상으로 가자를 내려섰습니다. 신이 계충년에 한량으로 부방 나갔다가 들은 것으로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호주로 들어가므로 국가에서 제대로 들어간다고 여겨 특별히 우대하고 상까지 주었었는데 그 뒤에 좌위가 협포는 임의로 농사지어 먹을 수 없어 생활하기가 역시 어렵다는 것을 들어
도로 그전에 살던 대로 돌려보내며 비록 그 변방의 땅은 모두 오래 버려둔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일구어 농사짓지 못하겠는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홍언들이 아래계를 건너편에 살면서 이 편에 와서 농사짓는 일은 그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땅에 와서 하는 사는 일은 일찍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고 윤희평이 아래계를 이번에 들여보내겠다는 뜻으로 다 이르다가 혹시 그들이 감히 항거하게 된다면 마땅히 쏘아 죽여야지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처자는 비록 사로잡게 된다 하더라도 진실로 쓸데없는 일이고 잡아다가 서울 안에 가둬놓고 먹이는 것도 또한 곤란한 일이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정을 알게 만드는 것은 더 매우 불가합니다. 만약 너무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구축하는 것이 가합니다마는 비록 지금 구축한다 하더라도 다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두고 말하지 않은 자가 아는 지가 이미 20여 년이나 되는데 구축하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우리 군사만 실패하게 될까 싶습니다. 지난날에 이함이 실패하게 된 것도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집이 윤원형이 아래였다. 장죄는 전보다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조심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고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장죄를 범한 사람이니 어찌 죄주어야 할 자가 없겠습니까? 되죠? 지금 사람들은 남의 과실을 말하기 좋아하지 않으므로 인정만 앞세우고 법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대간에 있어서는 혹시 남의 과오나 허물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험악하다고 지목하므로 이 때문에 모두들 남의 과오를 말하려 하지 않고 되어가는 대로 범범하게 합니다. 이 폐단은 작은 것이 아니어서 마침내는 반드시 점차로 위망하게 되어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저실업 97권 중전 37년 1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조 판서는 곧 육경의 우두머리이고 임무를 전형함으로 소임이 중대하기 때문에 명망이 있는 노상한 사람으로 삼아야 물정이 흡족하게 여겨 이의하는 사람이었게 되는 법입니다. 판서 황후는 나이 겨우 40이고 가선대부가 된 것도 또한 그다지 오래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한직에 오름으로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개정하소서. 지평 백인영은 본디 물망이 없는데 이번에 본직에 제수하여 지극히 온편하지 못하니 재직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이조판서와 참판을 농계함으로 송서하였고 참의만 혼자 남아있어 의망하지 못했기에 내가 관언을 보니 황헌은 이미 오래된 사람이고 또한 그 전에 전조의 소임을 지냈었기에 특별히 임명한 것이다. 나이가 젊은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대저 천관의 우두머리를 중하게 여겨 아랜 것은 과연 지당하기 때문에 아랜대로 한다. 백인영의 일도 아랜대로 하라. 진조실록 97권 중전 30 7년 1월 2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대회가 있었다. 중조실록 97권 중전 37년 1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조실록 97권 중종 37년 1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 언적을 이조판서의 김서성을 홍문관 은교에 정희 등을 사헌부 집행에 민전을 부수천에 제수하다. 증조실록 97권 증조 37년 1월 2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언적이 아뢰기를 전형하는 소임은 지극히 중대하 사람 임용의 잘잘못과 국가의 치란과 민생의 휴책이 거기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기에 덕이 있고 명망인 사람에게 맡긴 다음에야 무리가 없게 되는 법입니다. 신은 본래 용렬하고 별다른 재질도 없는 몸으로 갑자기 정의 품에 올랐기에 물정이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전형하는 소임은 더욱 중하고도 큰 것입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잔영이 중한 수임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조 역시 어찌 우연히 생각하고 경을 의망했겠는가? 수임이 비록 무겁기는 하지만 어찌 감당하지 못하기야 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래의 길을 신은 본래 성질이 용렬하고 식견도 어둡고 얕습니다. 판세의 지금은 오름지기 사람들이 현명 여부를 알고 있은 다음에야 권영하여 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파산하여 외방에 오래 있다가 정유년에 상상하여 언덕을 입어 복직하였는데 그 뒤에도 외임으로 있었고 무술 연에 전주 부윤이 되어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를 잘 처리하므로 백성들이 혜택을 받았었다. 치적이 제1임을 들어 위에 주문하자 상이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가선대부로 가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백성들이 그의 치적을 사모하여 선정비를 세웠었다. 결혼은 청사하고 외방에 있었기에 조정의 인물들의 현명 여부를 당 상관들에 있어서는 들어 알지만 당 하관에 있어서는 아득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 주의할 적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이조판서란 육경의 우두머리여서 결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경의 사직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것도 알았고 윤호하지 않는다는 뜻도 이미 역시 말하였다. 내 차례나 아뢰니 답하였다. 전일에 논박을 받은 이조판서와 참판을 재직하게 될 적에 관원을 고찰해 보니 육경의 소임이 겨우 수가 채워져 있어 만일 이쪽을 옮겨다 저쪽을 메운다면 그 빈자리를 또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황은을 승진하여 재수하도록 했던 것인데 물론이 가선대부가 된지 오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황은은 사람됨이 성질이 본시 거칠고 야비한데다가 또한 학식이 없었고 권세를 노리어 계획과 생각이 무상하였으며 거상하느라 고향에 있을 적에도 또한 근신하지 못하고 염치 없는 짓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다시 경으로 삼은 것이다. 경은 전형하는 중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니 다시는 사직하지 말라. 중조실록 97권 중조 37년 1월 2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고 대가 있었다. 미시 태백이 사방에 나타났다. 중조실록 97권 중조 37년 1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사복시 주부 윤흥효는 부자간에 잔인한 일이 있어 윤흥효의 아들 봉룡이 젊고 광패하여 날마다 못된 젊은 사람들과 방탕한 짓을 멋대로 했었다. 헌부가 규철하여 주위를 다스리려고 하면서도 잡지 못하자 윤흥효가 자식의 죄가 자신에게 미치게 될까 싶어 부자간의 자애를 끊고 자신이 잡아서 신고했었으니 그 잔인함을 알수 있는 것이다. 조정의 반열에 끼일 수 없으니 바직하고 용서 소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연하하였다. 아버지가 반듯하구나. 중조실록 97권 중조 37년 1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 청도 등의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모두 흔들렸다. 전라도 임실현에 해무리가 잦다. 양쪽 곁의 옅은 구름 사이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형태가 숨은 해와 같았다. 또 흰구의 기운이 하나의 비추는 빛에서 나와 동남간으로 배 네다섯 필의 길이 가량 뻗쳤고 또 헨무리의 동쪽에 무지개가 서 있어 형상이 반달과 같았으며 헨무리를 등지고 있었는데 안쪽은 밝고 바깥쪽은 푸르렀다. 또 운기가 처음에는 희었다가 나중에는 누렇고 검게 변화했다. 금구현행 신시 초에 운기가 있었고 헨무리가 희미하게 져서 사방으로 배 반필의 길이 가량씩 먹히었는데 흑백색 빛깔의 태화 같은 것이
해의 남북 두 곳에서 겉을 둘러 있어 모양이 해의 모양과 같고 꼬리의 길이가 10척 가량이었다. 또 태의 바깥 동쪽의 두 곳에 무지개와 같은 기운이 서로 덩지고 있었으며 장단이 가지 않았는데 안쪽은 자황의 빛깔이고 바깥쪽은 청흑 빛깔이었다가 신시 말에 사라졌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최보헌이 장계하기를 흥양현 녹도의 진무 이인석이 그의 동복 아우 이돌이 금민 사촌 아우 이번과 작당하여 본포의 만호 김한문의 옷깃을 붙잡고서 땅에다가 끌기까지 하고 목을 졸라 능욕하였기에 지금 바야흐로 가두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문은 진장으로서 먼저 그 도리를 잃어 관하의 군졸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더할 수 없는 병거로서 하루도 직에 있을 수 없으니 그의 대신을 재촉하여 내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이니 서울의 조관을 보내어 추구하여 엄중하게 국법을 시행하여 완악한 무리들을 징계하소서했는데 정례 전교하였다. 그도의 도사로 하여금 추구하여 계문하게 하라.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2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한무리가 치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19일 정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장기 영일 등의 고을의 지진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진이구나.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3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미시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1월 3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병안도 관찰사 민재인이 장계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강에 와서 고기 잡는 것은 근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다지 기묘하지도 않은 일로 불시에 사람을 보내 정문하여 금지하기를 청한다면 지휘가 혹은 의아해 하고 괴아하게 여겨 미안하게 될 듯하니 2월 22일 무렵에 진이사당의 사신을 맞이하는 군사들이 들어가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사를 딸려보내 전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중국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것은 들어는 사사를 먹기 위해서도 하고 들어는 지휘에게 바치기 위해서도 하고 들어는 지휘가 시켜서 잡는 것이기도 하여 비록 정문하여 금단하기 청하더라도 소총을 들어주게 되는지 적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강을 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경작하는 것을 금단하는 것 때문에 항시 혐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휘의 의중 역시 헤아리가 어려운데 이번에 또 따로 사람을 보내어 덮어놓고 청한다면 원망과 노여움이 더욱 생겨 서로 헌단을 조성하게 될 이치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호어사의 자문의 뜻이 단지 거주하며 경작하는 것만큼 하고 지경에 넘어와 고기 잡고 사냥하는 일들은 거론하지 않았었으니 만에 하느라도 지휘가 이에 의거하여 말을 하며 들어주지 않는다면 중국 사람들이 더욱 방자해져 지난 날보다도 심해질 것이 또한 의심스럽고 염려됩니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2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날씨가 차가우므로 올해 경련을 정지하여 미안하다. 조광은 비록 하지 않더라도 내일부터는 석강은 해야 한다. 춘조실록 97권 춘조 37년 2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예조당상을 명초하여 전교하기를 이미 위임받고 간일 구묘의 재변 때에 진이사로가 섰다. 이를 보건대 비록 별로 과부를 논할 것이 없기는 하지만 주하와 예부가 회주한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일체 물어보지 않아 지극히 거르기 때문에 이미 추구하도록 한 것이다. 예부가 흉리로 여겨 각기 딴 날에 진정하도록 했었으니
달리는 공사가 없었던 듯 하기는 하지만, 다만 진위에 관한 일들은 문견하여 알고 왔어야 한다. 허자는 위임받고 간 일들을 반복해서 예부에 물어보아 실수한 것이 있지 않았기에 추구하게 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서책 무역에 관한 일은 청문한 것이 아니라 주문했던 것이다. 이 일은 비록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는 문헌의 나라로 서책 무역 주청은 또한 조정조에도 하던 일인데 예부가 전례를 고찰해보지도 않고 다만 이런 재본을 마련할 것이 없다 하여 아자로 하여금 책을 팔도록 했다. 대저 딴 나라에서 주문한 것이 사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주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수한 것이 있지도 않은데 주문하지도 않고 함부로 아자를 시켜 하게 하였으니 중국 조정의 기강을 알만하다. 우리나라 배신이 주본을 가지고 가 진정하였다가 예부가 주문하지 않는다면 사세가 말을 하기 어려우므로 예부의 처리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한번 물어보기를 우리 국왕의 주본이 아니고 곧 예부에 이자한 것이었던 것이다. 가지고 와 진정하였는데 재본을 만들지 않는다면 성질을 알지 못해 국왕께 회달하기 어렵다고 했다면 예부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었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 물러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예부가 주문하지도 않았고 사신 역시 묵묵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왔으니 비록 이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반드시 뒷날에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앞날에 혹시 주문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버린다면 불가할 듯하다. 나의 뜻은 이러한데 아래 사람들의 뜻을 알지 못하겠기에 덮어놓고 묻는 것이다. 또 예부에 대한 하위를 같은 날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은 합당한 듯한데 이번 사신이 북경에 갈 적에 알지 못하고서 갔는가 하매 예조가 회개하기란. 이번의 진위는 상례와 같은 것이 아니고 특수한 예에서 나온 것이므로 성지가 있을 듯한데 만일 성지가 없었다면 별다른 기별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진위하는 일을 예부가 보고서 합당하게 여기는지 합당치 않게 여기는지와 아무아무 나라와 아무아무 아무니 또한 진위하는지를 자세히 문견하여 서장을 올려야 하는데 서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돌아온 다음에 개달하려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서장에다 서계하지 않은 것은 신들의 생각에도 역시 온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동지사 허자는 본인은 비록 동지에 진하하기 위해 간 것이지만 서책을 무역하는 중요한 일도 위임을 받고 간 것입니다. 예부에 전하는 자문에도 추다라에 분명하게 분부를 내리게 해달라는 것으로 말을 하였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은 예부가 아래는 재본을 마련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분은 아래지도 않고서 단지 아자들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여 주게 하였으니 비록 그들의 뜻을 알 수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사신으로서는 위임받은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은 예부의 정문하에 상주하기를 청하거나 혹은 예부에 나아가 만나서 청하여 기어코 재본을 마련하여 성지를 받게 해준 다음에 돌아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신들이 서장을 보고서 일찍이 함께 의논하기를 사명받을 일을 그르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예부의 자문을 보내 주달해 주기를 청하면 주달해 주지 않은 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달해 주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수 없습니다. 또 길예와 흉예를 한꺼번에 할수 없다는 것은 예부가 한 말이 옳습니다. 사신들이 북경에 갈 적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일러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신이 중국에 가서는 마땅히 예부에 들어가서 보고 취품한 다음에 진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도 역시 그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랜 뜻은 알았다. 내 생각에도 위임받고 간 일을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사체에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다. 그들은 속마음에 다른 뜻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조가 아랫말처럼
한 다음에야 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사신이 필시 미처 헤아리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아이고, 멀리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증조실록 97권 증조 37년 2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삿강에 나가다 금토관 윤희성이 아뢰기를 명제는 스승을 존대하고 원로를 중히 여겨 벽옹에 나아가 원로에게 절하였으니 이는 3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지 당시의 아름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뚜렷하여 그 순간 지치와 효율용한 법도를 지금도 추모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선조들은 완전하기를 바라는 논평을 하기 때문에 비록 문치의 뜻을 두었지만 궁행하여 마음속에 체득한 실속이 없었기 때문에 다스린 효과가 3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명제가 저 위에 있을 적에는 환영을 스승으로 섬기며 수업하였고 즉위하고 나서는 만승 천자의 몸을 굽혀 친히 그의 집에까지 갔었으니 이는 모두 지성에서 나온 일입니다. 환영이 득군하기를 그처럼 오로지 하였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맞은 것으로 본다면 3대의 훌륭한 정치를 실현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현들의 치국병천하하는 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인도하여 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갓 장구만 하루는 말단을 일삼다가 끝내 지치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치를 숭상한 것이 지성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처럼 융성했던 것이고 환영의 문생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한때의 학문하는 선비가 모두 그의 문화에서 수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대의 사적을 고찰해보건대 대학을 세우고 주자를 가르치되 공경대부로부터 평민의 아들의 이르기까지 교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게 하였습니다. 여황에 있어서도 사사로이 서로들 스승을 섬기며 선진 중에서도 큰 덕이 있는 사람이 후진들을 교회하여 덕으로써 감화시켜 점차로 연마시키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교화가 흘러 넘치게 되었었습니다. 송나라 시대는 나라에서 하는 교화는 없었지만 염락의 뭇 선철들의 사후에 도리가 크게 퍼져 이끌어지며 경각시켰기 때문에 이런 유현들이 배출되었었습니다. 비록 뜻을 얻어 도를 행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만세토록 도학이 밝아지게 된 것은 모두 한 시대에 사도를 서로 숭상하여 연원을 이룬 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로 보건대 전조 말리엽에 사우를 존승하여 학문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국초에 학문하는 선비가 많이 있어 문치가 매우 훌륭했었으니 여황에서도 사사로이 서로가 교회하며 권명 장려한 공효과 우연한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의 사세를 보건대 여한 간의 사후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에 있어서도 오히려 계몽을 하지 못하고 선비들 역시 학문하는 공효가 없습니다. 사장과 재술하는 것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권면 장려하는 방도가 진실로 우연만한 것이 아닌데도 흥기하는 바가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적의 유사들은 대동접이라는 것이 있어 제술한 글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었었는데 근래는 점점 그전과 같지 않아 이런 일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세상의 학문한다는 사람들은 각자 학문하기를 한갓 장구를 다루는 말단에만 구구이 매달리고 가정에서 자신을 닦으며 의리를 강론하여 앞날에 응당 무슨 일을 해갈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것을 장성해서 실행하고 학술을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금토관 민천이 아뢰기를 신은 오랫동안 초야에 있었기에 조정의 의논은 들어보지 못했고
가끔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데 성상께서 다스리기 바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 조금도 간단이 없으심으로 아래 사람들이 감동하여 기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조정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다스림이 없고 도성 안에 있어서도 풍속이 야박하고 사나워져 태학과는 선의 앞장서는 자리인데도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하려 보건대 아래의 성상의 가르침을 받아 교화를 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상의 다스리기 바라는 마음이 삼십여 해가 되도록 아직도 다스린 효과를 보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다스리는 도를 논할 적에는 임금의 덕이 밝아야함을 앞세우는 법이니 신은 그 본원인 덕이 극진하지 못한 데가 있어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정심하고 수신하는 요체는 학문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 법인데 요사의 경륜에서 증강하는 것이 모두 사학이나 실속이 없는 거리고 이 글을 증강한 지는 지금 이미 20여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학도 마땅히 널리 보셔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륜에 있어서는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글에 따라 진언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상께서 보시는 데 있어 역시 경계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실학을 증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 일렀다. 지난번에 경학을 증강하고자 하여 이미 의논을 했었다. 지금 증강하고 있는 글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으니 끝내 뒤에 경학을 증강하려고 한다. 잡다한 사학으로 말하자면 경학이 곧 근본인 것이다. 진조실록 97권 중종 37년 2월 1일 M자 네 번째 기사 한무리 가지고 양이와 관이와 이와 겹 한무리가 있었다. 진조실록 97권 중종 37년 2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윤희성이 입문하여 아뢰기라. 명제가 크게 북궁의 공사를 일으켰다가 가뭄을 만나자 즉각 그만두었으니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명제는 성격이 지나치게 찰찰하여 이목으로 은미한 일 밝혀내는 것을 정명으로 여겼었기에 공경 대신들이 자주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지만 학문의 요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오가 있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임금의 총명이라는 것은 사방의 일을 다 보고 사방의 일을 다 들으며 언로를 넓히고 가난한 말을 받아들여 총명이 가리워지는 배단이 없게 하고 상하의 실정이 통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속이리라 질에 짐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리라 억척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명제는 그렇지 않고 이목의 총명으로 아래 사람들이 속이리라 짐작하고 엄미한 일을 적발해 내는 것을 총명으로 여겼으니 이는 임금의 총명이 아니라 곧 찰찰한 총명이며 또한 사방의 일을 다 보고 사방의 일을 다 들어보는 총명도 아닙니다. 공경들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대로 난관을 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더욱 그분의 모자라는 점입니다. 명제가 평소에 자신의 과오를 알았었으나 다만 성격이 지나치게 찰찰하고 조급하여 화가 격발하게 되면 자제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니 이것이었지 학문의 힘으로써 기질을 변화하지 못하고 의리의 마음으로써 혈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혈기의 분노를 억제하여 의리의 마음의 명령을 듣도록 하였다면 거의 그와 같은 실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에 마음에 화를 내게 되면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명제는 정심하는 공부가 없어 편벽한 기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했던 것이니 이른바 몸소 실행하며 마음에 체득한 실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금토관 김저가 아뢰기를. 옛적부터 재변이 없던 때가 없었기에 요와 성탄과 같은 성인들도 오히려 면하지 못했으며 우리 조종들 때에도
또한 재변을 기록해 놓은 대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변을 돌이켜서 상서로 만들고 화를 바꿔서 복을 만드는 깃털은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린 것입니다. 요사이 두어 달 동안에 하늘의 누이성과 지진 및 해, 달, 별의 변계가 틈틈이 나타나다 겹쳐 생기다 하여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 척연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지성으로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재변이 상서가 되게 하소서. 상하가 모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야 재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수재로 침몰하게 되고 가뭄으로 타게 되어 재변이 절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내성과 지지는 큰 재변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록 놀랍게 여기다가 두 번, 세번 이르러서는 심상하게 여겨버립니다. 신이 사관이었을 때 보니 상께서 연방하실 적이면 의례, 전례를 내리셨는데 더러는 재변을 해소할 도리를 논하기도 하셨지만 상관이 없는 일을 또 언급하기도 하셨고 대신들이 열과하여 주대하는 것이나 유생들의 대책 같은 것은 그 의논하는 말이 전체를 해소하거나 변괴를 없앨 실상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명제는 지나치게 찰찰한 임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변을 만나자 두려워하여 가난한 말을 덜 받아들이고 토목공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지성스러운 한 가지 생각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때에 맞춰 비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게 되는 이치가 어찌 고금이 다르겠습니까? 지진은 곧 지도가 편치 못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도가 편치 못하면 오곡을 키우지 못하게 되므로 재변을 기록한 대문에는 지진과 흉년을 잇따라 쓰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큰 흉년이 이었는데 만일 올해도 또한 흉년이 든다면 백성들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경연에서 매번 재변을 해소할 방도를 논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은 혹시 정사 사이에 있어서나 변방의 일에 있어서 재변을 가져오게 된 까닭을 반드시 잘 진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구원해 보소서 하니 상이 일렀다. 요사이 재변이 심하다. 어찌 불러들인 까닭이었겠는가? 이미 재변은 이르렀으니 오름지기 재변을 해소하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춘조실록 97권 중종 37년 2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동지사 허자와 진의사 이임은 다 같이 사명을 맡은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임은 추구하고 허자는 추구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공평하지 못합니다. 예조가 의논하여 아랜대로 전지를 받들어 추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97권 중종 37년 2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밤 간방에 불같은 운기가 있어 빛이 땅까지 비추었다.